아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먹구마즈 일산 정발산동에 있는 유부초밥집 유부가게에 방문했습니다. 유부가게는 마두도서관 맞은편에 있습니다. 영업시간은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입니다. 매주 수요일은 휴무입니다. 주차 공간은 따로 없습니다. 매장은 테이블 1개, 바 테이블 8자리 정도 규모의 매장입니다. 메뉴는 유부초밥, 떡볶이, 라이스 세 종류입니다. 스누피 카레를 주문합니다. 주문한 지 20분 정도 지나서 스누피 카레가 나왔습니다. 플레이팅이 정말 보기 좋습니다. 카레와 함께 피클과 수박, 장국이 나옵니다. 넓은 접시 가운데 밥을 두고 주위로 카레와 토핑이 있습니다. 가운데 밥으로 스누피 모양을 잡고 김으로 눈과 코, 귀를 파프리카로 목걸이를 만들었습니다. 칼집이 들어간 커다란 소세지가 한 개 들어있습니다. 연근, 브로콜리, 당근, 감자, 버섯, 가지, 토마토 등 다진 채소가 올려 있습니다. 카레의 점도를 살펴봅니다. 카레는 진한 편입니다. 밥을 떼어 카레와 함께 떠먹습니다. 카레는 조금 매콤한 편입니다. 연근 튀김은 꾸덕한 식감입니다. 소세지를 한 입 크기로 잘라 먹습니다. 칼집이 들어가 먹기 편하고 껍질도 입에 걸리지 않습니다. 가지는 부드럽게 씹을 틈 없이 넘어갑니다. 밥만 먹어도 카레와 잘 어울립니다. 버섯은 수분이 많아 신선한 느낌입니다. 장국은 평범한 짠맛으로 입가심하기 좋습니다. 감자는 잘 익어서 씹히는 정도가 좋습니다. 브로콜리는 카레와 잘 섞어서 먹습니다. 고추는 매운 편입니다. 단무지 색이 특이합니다. 스누피 몸통 부분을 다 먹었습니다. 소세지를 한 입 크기로 잘라 먹습니다. 식감이 탱탱해서 좋습니다. 아스파라거스입니다. 구워서 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에 나누어 먹습니다. 이제 스누피 얼굴 부분을 먹습니다. 밥을 떼어 카레와 함께 떠먹습니다. 빨간 파프리카 목걸이와 함께 먹습니다. 장국을 다 먹어서 다시 받았습니다. 부드럽게 으깨지는 감자의 느낌이 좋습니다. 토마토 반쪽입니다. 버섯이 탱글합니다. 고추로 입을 개운하게 해줍니다. 소세지를 잘라 먹습니다. 껍질이 질기지 않아 좋습니다. 연근 튀김은 꾸덕하게 씹힙니다. 감자와 함께 떠먹습니다. 가지와 함께 떠먹습니다. 스누피 얼굴 부분도 반밖에 안 남았습니다. 버섯과 함께 떠먹습니다. 버섯과 함께 떠먹습니다. 당근과 함께 떠먹습니다. 아스파라거스를 잘라서 세 번에 나누어 먹습니다. 아스파라거스와 함께 떠먹습니다. 가지와 함께 떠먹습니다. 버섯과 함께 떠먹습니다. 밥 마무리입니다. 소세지 마무리입니다. 토마토 마무리입니다. 장국 마무리입니다. 후식으로 수박을 먹습니다. 유부가게 스누피 카레 후기는 빈그릇으로 대신합니다. 유부가게는 다양한 토핑의 유부초밥을 판매하는 유부초밥집입니다. 스누피 카레는 귀여운 플레이팅이 돋보이는 메뉴입니다. 스누피 모양의 밥과 가진 채소 토핑으로 다양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카레는 약간 매운 편이라 매운 음식을 못 드시는 분은 감안해야 합니다. 다만 조리 시간이 20분 정도로 길고 주차 공간이 없는 점은 다소 아쉽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